했던 대회 그리고 성경 인물들이 했던 체험들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말 위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굉장히 지금 위대한 성경 인물들이라고 이렇게 훈증하는 분들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준비된 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안으로 다가옵니다. 신앙의 모델이신 그 공경받는 아브라함도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죠.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그 보면은 상식적으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약점을 지녔던 것이 그 위대한 선조이신 아브라함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약함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현존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인간의 약점과 죄악까지도 선으로 정말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만큼 정말 인간을 아끼시기 때문에 끝까지 거룩을 같이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어떤 그런 정말 약점이 있느냐 하면요. 자기 목숨을 굉장히 아까워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두 번이나 아브라함이 그런 오류를 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하느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기근이 듭니다. 그 땅에. 그러니까 기근이 없는 곳으로 가서 잠시 피난해서 나그네 살이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잠시 이집트에 가서 얼마 동안 살게 되죠. 그런데 아마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부인이 그렇게 아름다우니까 이집트로 갔는데 거기에 그 권력자들이 그 부인을 아름다운 부인을 빼앗기 위해서 내 목숨을 해치지 않을까. 그래서 사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오라버니라고 하라고.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공부하죠.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그러니까 이집트 임금인 파라오가 임자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가죠. 그런데 그 파라오 집안에 굉장히 재앙이 일어나죠. 근데 실제 어떤 전승을 보니까 파라오가 그 사라를 범하려고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아니라 그 누이라고 했으니까 파라오 편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은 하느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라오가 그렇게 했을 때 하려고 가까이 하려고 했을 때 아마 전승을 보니까 그런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파라오가 기절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때 딱 압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임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번 그라르 지방에 또 나그네 살이를 할 때 아브라함이 또 그런 약점을 보이죠.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그라르 임금이 당신을 그래서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 당신 내 누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그라르 임금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죠. 근데 또 그 아비멜렉 임금의 그 집안에 큰 재앙이 생기죠. 그러니까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죠. 아브라함에게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큰 일을 저지를 뻔하게 했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면 째째하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아내를 빼앗길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째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정말 그 하느님의 교육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바치는 신앙의 그 선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수많은 우리가 실제 다 성경에 쓰여있지 않은 그런 수많은 고통을 체험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여러 가지 그 교육 방법을 통해서 인간은 하느님께 마음을 열 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 체험을 통해서 굉장한 것을 깨달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리 앞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다윗,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 위대한 임금이라고 여기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굉장히 강점이 있는 사람인 반면에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 필리스티아 쪽에 거인인 골리앗을 맞서서 그 소년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돌팔매만 하면서 대적할 수 있었던 것도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지를 하니까 그분이 정말 알아서 자기에서 싸워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거인을 맞설 수가 있었고, 실제로 돌멩이 하나를 딱 던져서 그 정수리에 맞히죠. 그래서 쓰러뜨립니다. 그 굉장히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첫 임금인 사울이 질투 때문에 다윗을 경계하지 못하죠.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죠. 그럴 때 다윗은 실제 사울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연하게도 사울의 목숨을 자기가 해치울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왔었죠. 그런데 그때도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다윗은 해치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하느님께 맡겨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하느님을 경외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정말 최고 권력자가 되었을 때 인간의 최고 약점을 또 보이죠. 그렇게 하느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자신이 모든 것을 자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자신의 군사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그 아름다움 앞에서 눈이 멀어서 범했는데 다윗의 더 큰 죄는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에 들었을 때 그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해든지 전쟁에서 오게 해가지고 그 일을 무마하려고 하죠. 집에 보내서 같이 자게 해서 그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근데 우리아는 정말 그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부인과 그 성관계를 맺지 않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남편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장수에게 보내서 전쟁에서 최고 앞줄에 세우라고 하죠. 그래서 족수에게 그 맞아서 죽게 하라고 그렇게 그 일을 감쪽같이 다윗은 해치웁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 다윗이 그 일을 잊고 난 다음에 즉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편에서 하느님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인간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대면을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낯간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다윗이 아마 권력을 모든 것을 다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 순간에 낯간 예언자를 보내서 예화를 들어주죠. 그 부자가 있었는데 모든 걸 정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오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 중에 아무것도 잡고 싶지가 않아서 옆집에 사는 가장 가난한 사람 그 양 한 마리를 정말 암양했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전부 그 암양밖에 없는데 그래서 같이 자고 같이 정말 딸처럼 키웠는데 그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 접대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그 정의 잣대를 이렇게 기준으로 할 때는 굉장히 우리는 관대하죠. 근데 그것이 제3자일 경우에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 낫단이 그 예화를 이렇게 들어주니까 다윗이 화를 내죠. 어떻게 그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느냐고? 그 사람은 죽어서 마땅하다 하면서 그렇게 정말 무자비한 짓을 하고 또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4배로 갚아주라고 합니다. 그때 낫단이 그 사람은 바로 임금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예언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했죠. 다윗의 위대한 것은 회심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떠한 잘못을 한 것이 정말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심하는 거였는데 다윗의 위대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정말 인정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용서를 청한 것이죠. 그것이 시편 51편에 정말 절절한 다윗의 그 회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죄가 너무너무 무겁고 정말 그 진홍보다 더 붉은 색깔이기 때문에 당신이 개입하셔서 눈보다 더 희게 해달라고 완전히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 진정한 그 회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를 해주시죠. 그리고 다윗이 그 정말 용서를 받고 난 다음부터 당신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아주 훌륭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죠. 보호를 해주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육으로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 모두처럼 보통 사람처럼 강점이 있고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 인물이 자신의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런 상황 앞에서 자신의 그 약점, 죄악을 인정을 하고 돌아섰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정반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여러 당신의 교육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메시지를 주셔도 인간들에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성경 그 인물들을 통해서 들려주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지혜의 임금으로 또 유명하죠. 초반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청할 만큼 다른 거 불을 청하지도 않았고 목숨을 길게 해달라고 청하지도 않았고 정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식별하는 눈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이쁘게 보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도 말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부가 아주 이제 막강해지고 권력이 많아지니까 아주 계산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무역에 힘쓰고 정략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들을 다 왕위로 맞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완전히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진정한 신인 하나님을 놓아두고 이방신을 믿게 되죠. 그래서 사실 솔로몬은 굉장한 그 오류를 이스라엘 역사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아주 피폐해졌고 국민들이 굉장히 막 그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사실 그 발판을 놓았던 인물이 그 지혜의 임금이었던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계시의 말씀, 교육을 하셔도 인간 편에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에 아주 여러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임금들 이런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약한 인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당신이 보내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이 되도록 호소를 하시죠. 이것은 결국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유형이어든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다 이용을 해서 당신 안에 완전히 숨을 수 있도록 피난처를 마련을 해주십니다. 제가 너무 정말 이 책에서 여러 번 그 주제를 다루었는데 하나님의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그것이 특히 아주 정말 잘 나타나는 것이 약자보호법입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보다도 더 인간적인 더 사랑에 있어서는 여리신 자기 얼굴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정말 아주 시골뜨기인데다가 정말 저희는 뭐 아주 가난한 그런 가족이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늘 약자편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약자보호법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저의 처지를 대입을 시키기 때문에 100%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글을 쓰기 전까지는 그냥 규정이었기 때문에 차가운 규정으로 여겨졌는데 글을 쓰면서 그 규정에 담긴 하느님의 마음을 읽으니까 정말 하느님은 이보다 더 자비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약자 보호법에는 하느님이 정말 오늘날 우리 삶에는 그 현대적인, 현실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상황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이 약자보호법이 그때 당대보다도 오늘날 더 우리가 새겨듣고 실천해야 할 그런 현실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다가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먼저 이방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곧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민족을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이방인을 대할 때 그들을 인간답게 대하라 라는 그런 하느님의 규정이 나옵니다. 이것이 전제사항은 그들은 자기의 동족을 떠나서 혈족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더불사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는 한 뼘도 없는 사람이죠. 법적으로 자기를 대응해서 편들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지역에 어떤 관습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홀로 외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민족을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약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착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 현실 안에도 있지 않은 이주노동자들, 이주민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임금 착취의 문제, 그리고 열악한 작업 환경,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인권존중, 인간답게 해주는가.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큰 문제인데 벌써 구약의 탈출기에 그 타민족, 이방인들을 인간답게 대하라는 그런 인간보다도 더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다가오시는 자비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걸 보고 너무 감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느님께서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자신들의 과거 상황을 떠올리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그네 살이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는 타민족이었지 그들에게 너희가 학대받고 억압받고 했을 때 울부짖었을 때 내가 너희 목소리를 들어주었다 그래서 해방시켜주었지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을 해서 오늘날 이들을 현재 그 어려운 자 중에 있는 타민족을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다루지 말라고 해야 과거에 정말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현재는 하느님이 정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하느님이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다가오시는데요. 며칠 전에 어떤 그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 의식 속에 얼마만큼 타민족에 대한 백합 주의가 강하냐 하면요. 이런 앙케이트 조사가 나왔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라는 그 프로테이지가 31.8%였습니다. 근데 그 다문화가 사는 이 미국 사람들은 그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13.7%. 그리고 완전히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다는 호주는 10.6%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이런 면에서 아주 배타주의가 강한 걸 보고 아우 정말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이 이방인들에 대한 규정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 정말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하느님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날품 가게 하시는 분들
그날 가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을 정말 인간답게 다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레위기에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품팔이 그네 품삯을 다음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굉장한 그 메시지를 주는데 이웃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 그것은 아주 눈에 보이게 빼앗는 것이죠. 근데 교묘하게 빼앗는 경우도 있죠. 회개를 아주 그 고용주가 자기 심리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아갈 그 몫을 그날 두지 않고 내일 아침까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그 사람의 몫을 빼앗는 것이라고 성경은 벌써 구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일용직 한 사람에게 줄 몫을 그날 주지 않고 내일 아침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용주가 이자를 늘겠다는 그런 그 계산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돌아갈 것은 그날 정확히 주라고 벌써 구약에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 사람에게 돌아갈 그날 그 몫을 다음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어 저는 안 되냐면은 그 일용직 노동자가 그날 가지고 가야 할 통삭스, 그 가정이 그날 먹고 살아야 할 그 치수 안에 비용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장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가장이 가장으로서 그 가족의 생계를 돌볼 수 없다면 가정의 평안을 뭐 완전히 정말 깨질 뿐만 아니라 가장의 설 자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그날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 비정규직의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 사회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는 아주 뿌리 깊은 문제인데 벌써 이러한 것들이 구약에서 다루어져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증명이 되는 것을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하느님은 인간을 얼마나 각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요. 정말 그 구절 보면서 좀 많이 감동을 했는데 인간의 자존심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하느님의 그 자비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 규정이 있는데 뭐냐면요. 부유한 사람들, 땅이 많아서 이제 소출을 다 했잖아요. 추수를 한 다음에는 한번 추수를 다 했으면 뭐 그 나달이나 포도송이가 아직은 좀 달려있을 수 있죠. 첫 번에 이제 추수를 하고 그 나머지는 되돌아가서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몫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거두어서 그날 그 가족들과 먹을 수 있도록 생계를 남겨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간 안에 그 규정 안에 어떤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면요. 가난한 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최후로 할 수 있는 수단은 구걸을 하는 것이죠. 구걸하는 것은 내 자존심을 완전히 깡물에 탁탁 내려놓는 것이죠. 인간에게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나달이나 포도송이 그 나머지를 거두지 말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자기 노동을 해가지고 먹으면 그래도 자존심이 깎이지 않죠. 내가 최소한으로 남아있는 건 그것은 그냥 주인이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가서 노동을 해서 수확한 것은 자신있게 당당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중하게 인간의 자존심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조금만 살려주시는 그런 하느님을 볼 수가 있고 또 레위기에는 그 일곱째 해에 경작을 하지 말라는 안식년에 대한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도 그 하느님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왜 일곱째 해에 그 경작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요. 그냥 저절로 난 곡식들이 있겠죠. 그 전 해에 다 떨어져서 그냥 저절로 난 곡식들이 있을 텐데 그 일곱째 해에는 그것을 다른 가난한 이들이나 짐승들의 먹을 양식으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곱째 해는 누가
뭐 밭에 갈아서 씨를 일부러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모든 창조물의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도, 가난한도,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규정 안에서 아주 분명하게 명시가 되죠. 그리고 하느님은 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요. 그 안식년의 이유도 땅이 너무 늘 해마다 경작을 하면 황폐해지죠. 그러니까 땅을 좀 숨지게 해서 기름지게 하라는, 그래서 균형 잡히게 주고 생태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바로 안식년의 그 가르침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렇게 모든 생명을 돌보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이 규정을 통해서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그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이죠. 인간보다도 더 인간적이신 사랑의 하느님이신데, 하느님의 자비는 그냥 따뜻한 분만의 자비가 아니라 공정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균형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특별합니다. 그냥 잘못한 것도 모든 것이 잘 됐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하게 판별하시는 분. 그러고 나서 정말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이신데요. 얼마나 또 이 구절 안에서 그 현대적인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하느님은 다수결의 원칙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미 부약 탈출기 23장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투표를 해서 다수결, 그 다수가 원하면 그 법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옳은지 그른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탈출기에 하느님의 그 메시지가 뭐가 나오냐면요. 때로 그 다수결의 그 결과가 평등이나 자유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힘의 횡포가 될 수 있으니까 언제나 다수가 그것을 원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진리에 근거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타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보다 더 현대적인 가르침이 있을까?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어떤 그 사회의 규정을 정할 때 절대로 자리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수의 의견 존중해야 하지만 때로 그것이 어떤 때 속임수나 아니면 어떤 압력에 의해서 군중의 그 의견이 한 곳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하느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의견도 중요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은 정의의 대명사는 올바른 도덕성을 가진 재판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신과 맑은 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뇌물을 절대로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 사회에 특히 경제인, 정치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뇌물이죠. 저는 옛날에 떡값이라고 해서 저 떡값 하면 그냥 진짜 떡값, 그 떡값에 해당하는 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숫자를 보니까 정말 저 같은 서민은 그 아무리 그 숫자를 헤아려보려고 해도 돈으로 헤아려보려고 해도 구체적으로 그 상상이 되지 않는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렇게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관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때 백성의 삶이 안정이 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제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느님이 공정하신 분이라면요.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부둔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세력가라고 해서도 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주관주의와 상대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 안에서 정말 하느님의 말씀은 이렇게 현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 그 절대적인 진리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 주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책을 사실 처음에 의도한 거는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거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됐는데 이 책의 시작이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은 코헬렛이 이야기하는 창조주 하느님을 기억하여라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느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창조주 하느님을 기억하라는 그 말로 마무리가 되었더라고요. 그 의도하지 않은 그 스케마인데 아주 이상적인 스케마가 저절로 이것도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그 전도서라고 했었죠. 코헬렛을 보면은 정말 인간 삶의 의미가 요약돼서 나옵니다. 핵심적으로. 코헬렛은 제가 보았을 때 최고의 현인이라고 지혜로운 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코헬렛은 아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인간이 누군지를 밀어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인생이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얼마나 정말 허무하게 보이는지 감추지 않고 가감 없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연현상을 관찰을 하면서 얼마만큼 언제 비가 올 거고 언제 눈이 올 거고 얼마만큼 올 건지는 예상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무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이 일을 해도 이 일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느님이 개입해 오시지 않으시면 인간의 삶은 늘 불확실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코헬렛을 굉장히 비관주의자적인 관점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성서학계에서 코헬렛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정반대의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코헬렛은 완전히 회의주의가 아니라 완전히 적극적인 긍정론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코헬렛이 왜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냐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확실한데 그 불확실에 대처하는 방법을 일러주기 이야기라는 것이죠. 인간의 삶은 하느님이 신비스럽게 활동하시는 장소이다. 창조의 장소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분께 온전히 신뢰를 하면서 그분이 섭리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불확실한 인생이 오히려 하늘의 신비로 충만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헬렛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젊음을 즐겨라. 우리 옛날 그 민요에서도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세라는 그런 그 민요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코헬렛이 젊음을 즐기라 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현세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노선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이 완전히 그 안에서 정반대의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마디만이 아니라 그 말과 이어지는 다른 구절을 보면서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를 찾아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야, 내 젊은 시절에 즐기고 젊음의 날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도록 하여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코헬렛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부르심을 알아라. 젊음을 즐기되 그 젊음을 즐기는 내용은 하느님의 뜻으로 완전히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젊음,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 그것을 하느님의 선물로 깨닫고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면 지나간 시간은 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를 열정적으로 즐겁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준은 하느님의 시선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헬렛이 젊음을 즐기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젊음도 청춘도 허물일 뿐이다. 이 말은 그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때 그 젊음을 살고 에너지가 충만할 때 사실 노년을 생각하지 않죠.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저가 또 젊었을 때, 내가 능력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그런데 코헬렛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음을 진실하고 거룩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바로 인간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젊고 힘이 왕성했을 때는 노년기를 생각하지 않지만 젊었을 때부터 노년기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합니다. 그 노년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내적인 자세이죠. 젊었을 때 주님의 그 심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삶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노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코헬렛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해가 지면 밤이 오듯이 인생도 오르막길을 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을 갈 때가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는 언젠가 하느님께로 돌아갈 그런 미래의 삶을 당면할 거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바로 이 코헬렛 맛 안에서 우리 현재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근데 죽음은 정말 끝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새로운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느님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느님을 마주보게 되는 그때에는 완전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코헬렛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전 과정이 하느님의 계획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매 순간을 선물로 깨달으면서 기쁘게 살아가라고 코헬렛은 이야기합니다. 코헬렛이 시작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허물로다 허물. 이것이 코헬렛의 가장 유명한 말이죠. 시작과 마지막을 허물로다 허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헬렛을 옛날에는, 전에는 아주 굉장히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았던 것인데 그 의미가 아니라 허물로다 허물하고 이야기한 것은 하느님만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낙관적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을 때는 우리가 삶을 참여할 수가 없죠.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인생의 여정,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 여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삶을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코헬렛은 이야기를 합니다. 코헬렛을 이렇게 차차리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의 졸작이에요. 정말 다음에 쓰게 되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경 보시면서 깨달으시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헛도로 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시간이 좀 지냈는데요. 잠깐 뭐 지금 55분인데 10분만이라도 혹시 이제 선생님 마이크를 주시면 저에게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살아오시면서 어떤 고통을 체험하시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고통의 체험들을 혹시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신지 고통의 체험이나 아니면 질문이나 그런 시간을 잠깐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까 강의를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한테 만나를 내주잖아요. 근데 지금 요새 현실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준 적에 만나를 내준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매제 시간을 맺는 그런 형상인데요. 부인을 파라오한테 내줄 적에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느님께서 내가 우리 마누라를 내주더라도 하느님께서 꼭 계시기 때문에 파라오가 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같은 거
이런 거는 잊지 않았었나. 그래서 아쉬워서 좀 질문. 예, 아주 정말 재밌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게 그 성경에 저기 아브라함이 사라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내 목숨을 빼앗아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단계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딜지 않는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직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만큼 신앙이 굳지 않았다는 것을 그 한 그 표현으로 알 수가 있어요. 내 살 생명을 빼앗아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자는 건데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그 약함을 아시고 하루에게 그런 제약을 범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해주셨던 것이죠. 얼마 전에 월요일, 이번 월요일날 다니엘서의 수산나 이야기가 나왔죠. 긴 수산나가 제일 독서에 나왔는데 그때 공동체에서 특히 저순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너무 재밌어서 아브라함과 생각을 하다가 연결을 시켰는데 수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식탁에서 저기 수산나가 정말 아름답고 꿈없고 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저기 원로 노인들이 너무 수산나가 아름답고 정말 너무 탐이 나서 수산나가 잠깐 아무도 없는 사이에 그 목욕을 하러 간 틈을 타서 그 하인에게 가서 저기 목욕을 할 테니까 수건하고 뭐 물, 비누를 가져라고 한 사이에 그 원로들이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수산나를 꼼짝없이 만들면서 우리랑 같이 하자. 그러지 않으면 어떤 젊은이가 와서 당신은 못 맺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꼼짝없이 수산나가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는 완전히 이거는 가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완전히 그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근데 그때 완전히 예언자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두 원로들을 다 심판을 하고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그 사회 보신 수녀님이 저는 그때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식당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수선나의 남편 유아킴은 뭐를 했냐. 수선나가 살면서 정말 그렇게 흠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인격의 내면을 알았을 텐데 그 원로들이 그렇게 수선나에게 혀를 완전히 뒤집어 세웠을 때 남편은 거기에 개입해오지 않고 그냥 완전히 부인을 돌아가서 처지를 그런 사형을 받게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약점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 정말 어떤 그런 위로부터 오는 그런 은총 계시가 있지 않으면 정말 가장 약함에 빠질 수 있는 것. 아무리 위대한 그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이라도 그런 약점이 있었다는 것.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그런 약점까지도 이용해서 그를 신앙의 정말 선조로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